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를 하면서 저희가 인상 깊었던 학교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대구 경북 강원권 서포터즈 윤유진, 김초령, 강민진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뽑은 대학은 계명대학교입니다. 우선 계명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다양하고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교는 중장기 발전 계획인 계명 비전 2025를 수립해서 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대학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김초령 서포터즈입니다. 제가 뽑은 가장 인상 깊은 대학은 바로 강릉원주대학교입니다. 2021년 강릉원주대학교의 실적을 보면 학생 교육에 정말 힘쓰고 재정에 안정된 혁신대학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남은 대학교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학은 춘천교육대학교입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교인 만큼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막 입학한 신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계절별로 진행되는 활동형 프로그램,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 학과별로 진행되는 맞춤 프로그램까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꽉 차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춘천교육대학교 내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가 잘 진행되어 있어 재학생들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상 깊었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바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의 KT와 함께하는 AI 비교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T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전공자도 참여가 가능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뽑은 가장 인상 깊었던 대학 혁신 프로그램은 바로 한동대학교의 자유학기제 사업이었는데요. 한동대학교의 자유학기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재학 중한개 학기를 자유학기로 정해 기업, 기관, 해외 대학 등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학생 중심의 학사 제도입니다. 제가 담당한 대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바로 대구한의대 꿈 이룸 스튜디오 사업이었는데요. 대구한의대 꿈 이룸 스튜디오는 대형 스튜디오 1개, 셀프 스튜디오 4개, 창의 공간 편집실 1개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서 원격 수업 지원,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 개발 등 대학의 비대면 수업 지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코로나라는 상황을 반영한 점,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는 마지막 순서인 서포터즈 활동을 마치며 저희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윤유진 학생은 약 5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고, 실제로 인터뷰도 해보면서 배운 점들도 많았다. 또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김초령 학생은 자신이 담당한 대학교를 전부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대학을 인터뷰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고, 다른 대학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보며 그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보고 싶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강민진 학생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또 특색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저희의 소감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의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벌써 끝의 순서라니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있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서포터즈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대구 경북 강원권역 서포터즈 2기 윤유진, 김초령, 강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